이렇게 많은 전문가 그리고 학자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세션에서 그러한 이론과 생각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nd we are gonna I'm gonna share with you some videos that they were sent by some high-level officials at the last dialogue, so you have a little bit of a feeling. 지방 정부가 그 일을 잘 하려면 최대한의 시민 참여, 그다음에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 들을 수 있는 행정 구조, 의사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거를 잘 구축함으로써 자연 중심의 지구를 동등한 존재로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의 자체가 법적으로는 인간 중심 패러다임이 굉장히 한계에 좀 직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근대 철학을 비판하면서 자연이 목적 없는 기계가 아니고 어떤 모든 존재가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 연관돼 있다는 이런 사고를 지구의 권리에 대한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법조계나 시민사회계나 맨 처음 시작으로 1964년 코로나 첩보 영상을 사용을 해서 60년대 두만강 유역의 습지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감호입니다. 감호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군이 주둔하기 시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을 우리가 자주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진공지대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DMZ 구역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해서 국립공원도 아니고 또 어제 그 보세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지구를 소유하는가 거기에 이제 말씀하실 때 Two parties with opposing views. The crown only knows ownership. 또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했다 하는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그 증거로서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계속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13도로 이제 훌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신문에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극지방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사실은 그때는 좀 네거티브한 사이트 쪽을 이제 바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이제 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언론은 엉망진창이고 사회는 엄청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사니즘 때문에 생활 보수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실 기사가 많이 우리 한국 언론에는 많이 노출되진 실제로 이분들은 엄청난 열정과 진지함으로 이곳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어린 학생들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즉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를 하고 계신다는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석탄 핵발 증수 대책이 뭐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철원군으로 DMZ 평화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제 친구들과 만난다는 기대감도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구의 생일 4월 22일 이제 지구의 날이니까 저희는 지구의 날을 지구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지구의 그 안녕을 바라실 거예요. 주권 국가는 인류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보다 공동의 책임을 진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국제법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걸 한다고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좋은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자연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인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세대를 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교육이어야 합니다. 뭔가 실천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는 좋은 모임을 여러분 덕분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Global civil society that brings a lot of movements together. The rights of nature movement, the earth charter movement, human rights.